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철도공단이 밤마다 대전 도심 한복판을 지나는 호남선 아래 터널 공사를 석 달 넘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 바로 옆에 주택들이 있는데 매일 밤 소음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굉음이 계속되는 데다 제대로 된 방음 시설조차 없어 주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철도공단 측은 기차가 지나가는 낮에는 공사를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다면서 주민들의 고통은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야심한 밤, 마지막 기차가 지나가자 대전 도심을 가로지르는 호남선 아래 터널 공사가 재개됩니다. 대형 장비가 굉음을 내며 좁기 20여 미터는 돼 보이는 쇠말뚝을 때려박는가 하면 흙을 퍼나르고 터는 작업이 계속됩니다. 현재 시각 새벽 2시입니다. 자정 무렵부터 동이 트기 전 새벽 5시 30분까지 이 같은 밤샘 공사가 석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사장 바로 10m 옆에 민가가 붙어 있지만 공사장 사이엔 주택보다 낮은 높이의 얇은 알루미늄 가벽만 설치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음이 민가로 그대로 전달됩니다. 소음을 측정해봤더니 조용한 작업을 벌일 때에도 청력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인 80dB이 표시됩니다. 시끄러운 작업을 할 때에는 헬리콥터 소리와 맞먹는 100dB이 넘기도 합니다. 야간 공사 기준인 50dB의 두 배가 넘습니다. 주민들은 매일 밤이 고통입니다. 이 소리 자체만으로도 되게 조용한 동네에 이런 큰 소리가 나니까 진짜 죽고 싶고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거죠. 주민들은 공사를 하는 건 좋지만 잠이라도 잘 수 있게끔 소음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원청인 국가철도공단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딴소리. 설치를 해달라고요. 소음이 안 나게. 어디에? 뒷마당에 울타리에 설치해달라는 겁니까? 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음 달 말까지 예정됐던 공사는 공정이 지연돼 수개월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소음 고통은 더 길어질 전망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철도공단 측은 뒤늦게 6m 높이의 에어방음벽과 임시 방음판을 추가로 설치하는 한편 주민들과 협의해 주기적으로 소음을 측정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의 신규 확진자는 917명으로 지난 1월 말 이후 처음으로 1,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대전은 전날보다 300여 명 감소한 386명을 기록했고 세종과 충남에서도 지난주 대비 30%가량 감소하며 각각 109명과 42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지역 코로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확진자 감소 추세에 따라 오늘부터 대전 지역 확진자 생활치료센터와 한밭종합운동장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이 중단되며 5개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대전시청 남문광장 임시선별검사소만 가동됩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TJB와 선관위가 마련한 후보자 토론회, 대덕구청장 토론회엔 지역화폐 대덕 1호음을 놓고 후보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계룡시장 토론에선 이케아 유치 무산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노동현 기자입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후보는 대덕 1호음과 어린이 용돈수당 등 민선 7기 성과를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최충규 후보는 민선 7기 대덕구 인구가 9천 명 줄었다며 대덕구 발전을 위해선 여당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덕구 지역화폐인 대덕 1호음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두 후보가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박정현 후보는 코로나 상황에서 대덕 1호음이 골목 상권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개선된 지역화폐 플랫폼을 통해 상인과 주민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최충규 후보는 대전시 지역화폐인 온통대전과 중복 문제를 제시하며 재정 자립도가 낮은 대덕구 상황을 고려해 관련 예산을 다른 분야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 플랫폼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대덕 이론과 함께 활성화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제도를 대전시 예산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덕구에서 연 35억 원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대영 후보와 국민의힘 이응우 후보가 맞붙은 계룡시장 토론에서는
글로벌 가구 업체 이케아 유치 무산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응우 후보는 이케아 입점 무산으로 시민들의 상실감이 크다며 대실 지구에 국방 컨벤션 센터를 유치해 중부권의 명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대영 후보는 부지 용도가 산업 유통 단지로 제한돼 있어 컨벤션 센터 유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케아의 준하는 대형 프리미엄 아울렛 유치를 공약했습니다. 특히 국방 컨벤션 센터를 이케아 부지에 유치해서 계룡시의 코어시설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가전, 자동차, 수입 명품, 화장품 등 국내 유일의 가장 큰 유통 매장이 적격이라고 생각하고 계룡시를 국방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해법을 놓고는 김 후보가 국방과 기술대학교 유치를, 이 후보는 국립군사박물관 유치를 공약했습니다. 대덕구청장과 계룡시장 후보들의 토론은 TJB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고 내일은 서천군수와 당진시장 토론회가 낮 12시 50분과 오후 5시 50분부터 각각 70분간 방송됩니다. TJB 노동현입니다. 6.1 지방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모여 대통령 공약을 토대로 충청권 초광역 상생경제권을 선언하며 공조체제 구축에 나섰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시대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며 균형발전 의지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여야가 대선 공약까지 재소환하며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전 세종 충남북 광역단체장 후보 4명이 한자리에 모여 충청권 생활권과 경제권을 하나로 통합하는 초광역 상생경제권 선언과 함께 공조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이들 후보들은 지역균형 발전을 토대로 현 정부의 성공에 앞장서겠다며 올해 안에 특별자치단체인 대전 세종 충남북 특별연합을 출범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충청권 메가시티와 대전 세종 청주공항 광역 철도망 조기 착공, 대전 세종 경제 자유구역과 중부권 동서 횡단 철도, 충청은행 설립 등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 약속했던 충청권 대표 공약의 조속한 이행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권 교체에 성공을 했습니다. 정권 교체에 성공한 만큼 우리 충청권이 새로운 상생 도약의 발전을 마련하는데 앞장서야 될 우리 내 후보가 오늘 모였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약속했던 윤석열 정부가 정권 초반부터 약속을 어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 이춘희 세종시장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 예산안에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예산 가운데 지방 국도건설 사회간접자본 예산 4,600여억 원이 삭감됐다고 맞섰습니다. 특히 세종시와 수도권을 잇는 세종 안성 고속도로 예산 286억 원도 삭감돼 오는 2024년 완공 예정인 완공 시기가 지연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현 정부 국정 철학에서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삭감 예산의 원상 회복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과 세종시장 후보 이춘희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예산 삭감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해당 예산의 원상회복을 촉구합니다. 대선 직후 실시되는 이번 지방선거는 충청권 여야 후보들이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번 역시 충청권 선거 결과가 전체 선거 판세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선거가 임박하면 할수록 여야의 공방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대전 지역 한 고등학교 교장이 특정 교육감 후보 캠프에 소속돼 활동하는 고3 학생에게 소속 학교 이름과 학생회 내 직위 사용 금지를 권유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해당 학생은 교장이 학생회장인 자신에게 학생회 전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니 학교명과 직위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해 올해부터 투표권이 있는 유권자로서 위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상대 교육감 후보 측에서 해당 학생이 학교명과 직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법률적 다툼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돼 권유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두 번째 도전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1차 발사에서 3단 엔진이 일찍 꺼지면서 아쉬움을 달랬던 누리호가 다음 달 2차 발사를 앞두고 최종 조립과 점검에 한창입니다. 김건교 기자입니다. 우주로 비상할 발사체 몸통에 누리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집니다. 로고 작업에 이어 300톤급 엔진을 실은 로켓의 심장 1단과 2단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1차 발사에서 헬륨 탱크 고정장치가 풀리면서 문제가 됐던 3단 로켓의 산화제 탱크 내부 보완도 마무리됐습니다. 이번엔 실패 확률을 낮추기 위해 아예 내부 구조를 바꿔서 헬륨 탱크를 고정시키고 균열이 생겼던 상단부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현재는 그 두 부분을, 그러니까 산화제 안에 들어있는 헬륨 탱크의 지지부를 강화했고요. 상부도 두께를 좀 증가시켜서 현재 산화제 탱크 내부를 다 모두 보완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다음 달 중순 2차 발사를 앞두고 발사 준비 99%가 완료됐습니다. 남은 건 누리호의 성능 검증을 위해 실릴 위성 조립과 탑재, 1, 2, 3단 로켓의 결합 완성입니다. 모형 위성을 실었던 1차 때와는 달리 이번엔 지구 관측용 소형 위성 4기를 포함한 실제 위성이 실리는데 발사 5일 전까지 모든 조립 과정이 끝나고 최종 점검과 함께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갑니다. 위성을 이제 3단에 실어야 되는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3단을 또 2단에 이제 결합을 시키게 되고, 그 상태에서 이제 마무리 작업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발사 준비가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독자 개발 발사체 누리호가 세계 7번째 위성 발사체 보유국의 꿈을 싣고 우주로의 두 번째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TJB 김건규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이름이 달과 누리를 합쳐 달을 남김없이 누리고 오라는 의미로 다누리로 정해졌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28일까지 달 탐사선에 대한 대국민 명칭 공모전에서 모두 6만 2천여 건이 접수됐고, 전문가 심사와 국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다누리가 대상작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달 궤도상에서 1년간 달 관측 임무를 수행할 다누리 달 탐사선은 올해 8월 발사를 위해 마지막 우주 환경 시험을 끝내고 발사장 이송을 위한 최종 점검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오늘 새벽 3시 30분쯤 아산시 은봉면의 한 도로에서 25살 남성 A씨가 3.5톤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화물차 운전자 40대 B씨는 도로 한가운데에 쪼그려 앉아있던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인근 편의점에서 A씨가 술을 구매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계룡시 일대에서 길고양이 밥에 부동액을 뿌린 20대 중반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 21일 자정쯤 계룡시 엄사면의 한 아파트 인근에 마련된 길고양이 밥그릇에 부동액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동물권단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한 뒤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동물권단체의 주장에 따라 과거 학대 사건과의 연관성 여부 등을 파악해 동물학대 혐의도 조사 중입니다.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자신의 친형의 인적사항을 둘러댄 3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법은 지난 1월 11일 오후 11시쯤 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25% 만취 상태로 지인의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경찰 단속에 걸리자 친형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만으로 교화나 개선이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대전지법은 충남대학교 도서관에 폭탄을 설치했단 거짓 게시물을 온라인상에 올려 경찰과 군을 헛걸음하게 만든 26살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2일 오후 충남대 도서관 1층에 폭탄을 설치했단 허위 글을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앱에 올렸고, 이 글을 본 교직원들의 신고로 군 폭발물 처리반과 경찰관, 소방관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었다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의 주장 조유민이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에 처음으로 발탁됐습니다. 이번 시즌 중앙 수비수로 출전하면서 5골을 몰아쳐 골 넣는 수비수로 알려진 조유민은 이번 대표팀에서 유일하게 K리그2 소속 선수가 됐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은 다음 달 2일부터 14일까지 FIFA 랭킹 1위 브라질 등과 4차례 평가전을 치르고 다음 달 6일 저녁 8시에 열리는 칠레와의 평가전은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진행됩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은 오늘 밤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는 이어지겠지만 낮에는 30도 안팎의 초여름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계룡이 10도, 세종 예산은 14도, 대전 15도 등 10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대전 공주 32도, 세종 계룡은 31도 등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모레 오후부터는 차차 구름이 많아져 목요일에는 한때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